안녕하세요. 허상박상입니다. 오늘은 단풍 깻잎 들기 전에 깻잎 김치 맛깔나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깻잎에 식초 한 큰술을 넣고 10분만 담가놨다 제가 헹굼을 하겠습니다. 깻잎은 60장입니다. 제가 깨끗하게 씻어서 식초물에 담갔다가 헹굼을 했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깻잎 절임을 하는데요. 미지근한 물한 컵을 넣어주세요. 절임 소금 반 큰술 넣어줍니다. 이렇게 녹여주세요. 깻잎이 약간 질기니까 너무 데치면 김치가 맛이 없어서 제가 미지근한 물에 깻잎 절임을 해주는 겁니다. 깻잎을 절임을 해주세요. 이렇게 절여서 제가 10분만 절임을 해주겠습니다. 깻잎 절임을 하실 때 이렇게 위에 무거운 거 올려놓고 절임을 해주시면 빨리 숨이 죽는답니다. 숨이 팍 죽었어요. 요거는 절임이 됐거든요. 이렇게 제가 수분을 한번 꽉 짜주겠습니다. 이렇게 절임이 잘 됐어요. 이렇게 탁탁 털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양념 준비해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5큰술 들어갑니다. 네, 다섯. 찹쌀풀 대신 아주 쉬워요. 밥을 끓여서 물을 만드셔서 하시면 담백하고 아주 좋습니다. 더 찹쌀풀보다 단맛이 좋습니다. 국물 3큰술 들어갑니다. 강장 2큰술. 액젓 2큰술. 참치 액젓 2큰술. 매실청 1큰술. 쌀 조청 2큰술만 넣어주세요. 소주 한 큰술만 넣습니다. 다진 마늘 두 큰술 넣어주세요. 생강청 한 꼬집만 넣어주세요. 배 한쪽을 갈아줍니다. 간거한세 큰술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아주 단맛이 좋습니다. 생 겉절이로 하실 때는 이렇게 한쪽만 채를 썰어서 넣어주시면 너무너무 맛이 달라집니다. 배 갈은 거세 큰술 넣어주세요. 풋고추 다진 거두 큰술, 홍고추 다진 거두 큰술 이렇게 넣어줍니다. 파 다진 거, 대파 세 큰술 넣습니다. 함께 한 큰술 넣습니다. 양념을 버무려 줍니다. 깻잎을 절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양념이 그렇게 짠맛이 없거든요. 액젓 한 큰술 넣겠습니다. 간은 식성대로 간맞춤 하시면 됩니다. 깻잎김치 양념 마무리됐는데요. 제가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무침 하시기 전에 깻잎 꼬다리 정리를 해주세요. 깻잎 삭힘 한 것처럼 이렇게 절임을 해서 하시면 빠르게는 드실 수 있는데 잘안 떼어지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양념이 지금 짜지 않습니다. 골고루 발라주세요. 두 장씩 발라주시면 돼요. 드시다 보면 깻잎 꼬다리 여기도 양념이 묻어야지 변하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골고루 묻혀주세요. 이렇게 해서 통에 담으시면 됩니다. 소금에 아주 진하게 절임을 하는데요. 여름 깻잎은 이렇게 살짝 절임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깻잎 겉절이는 이렇게 양념을 발라놓으면 수분이 많이 나오는데, 절임을 해서 이렇게 깻잎 김치 준비를 하시면 수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념이 이렇게 밑으로 흘러가지가 않거든요. 오래 두고 드셔도 됩니다. 김치냉장고 넣고 바로 드셔도 됩니다.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8월 깻잎은 약간 여름 깻잎이지만 그래도 약간 질기거든요. 절임해서 하시면 단풍 깻잎보다는 질기지 않아도 아주 맛이 좋습니다. 깻잎 효능은 항산화 효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식중독 예방에 좋고요. 나쁜 냄새를 없애준다고 합니다. 허상발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맛이 좋게 생겼어요. 이렇게 쌈싸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짜지도 않고 슴슴하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깻잎 김치 준비 한번 해보세요.